대한민국 동서남북 모든 부동산 정보는 네오비 동서남북에서. 안녕하세요. 네오비 동서남북TV 광미나입니다. 오늘은 세종의 매물 동향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즘 세종이 어떻게 돌아가는 추세인지 궁금하시다면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에는 괜찮은 매물까지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정진숙 공인중개사님의 소개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정진숙 공인중개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몽땅 부동산의 정진숙입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 잘 하시고요. 요즘에 세종시는 어떻게 지내고 있냐면, 매수하시는 분들이 다시 매수를 하고자 원하시는 시장으로 좀 변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래율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매매 금액이 좀 상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래율은 많지는 않지만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이 나 집을 좀살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선 첫 번째가 대전에 이제 8월부터 조정 대상 지역은 아니지만 전매 제한, 분양권 상태로 거래를 할수 없다는 시장이 이제 조만간에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분양권으로, 소액으로, 조금 이제 투자 금액을 조금 작은 금액으로 분양권을 투자하시려든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살짝 지금은 잘못 가셔야 될 상황이 생겨가지고, 대전의 부동산 시장이 조금 안정화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분들이 지금은 대전의 근거리, 미래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세종을 지금 들춰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대전에서 못 오시면은 그럼 어디에서 세종을 들어올까? 그렇게 지금 제가 고민을 막 해보다 보니까 요즘에 청주 오송 쪽이 방사성 가속기라는 게 들어오기로 돼 있다 하면서 청주 오송 아무런 제재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 규제가 전혀 없는 지역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쪽으로 투자 세력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 청주가 그동안에 한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 매물 상황을 조금 탄것 같아요. 기축 아파트도 좀 거래가 되고요. 분양권도 미분양했던 게 분양 전환 시장으로 돌아가면서 마이너스였던 분양권 상태가 요즘은 플러스로 올라가다가 방사선 가속기 발표로 인해서 그 플러스가 지금은 프리미엄이 억대로 올라가는 상황이 생겼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청주에 계신 분들의 기축 아파트들이 요즘은 거래가 되면서 그 거래가 되는 아파트들로 매도를 하시고서 청주의 근거리,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이 어디일까 고민을 하시고 찾아오시는 지역이 세종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같이, 재작년 같이 대전에 2019년도 같이 2018년도 대전에 거래율이 좀 높아져서 그 매도를 하신 타임에 매도한 자금을 들고 세종으로 들어왔다 하면 올해 2020년도에는 청주를 시작으로 해서 청주에 계신 분들이 자금을 잡아서 그걸 가지고 또 세종에, 미래 가치가 높은 세종으로 분양시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나. 요즘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세종은 기존에서 투자를 하시려던 전국 세력들이 좀 많이 계시고요. 그 전국 세력들로 인해서 가격의 상승장과 가격 공급 물량의 한계는 계속, 한정은 계속 있어지는 상태였고요. 그걸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계속 많이 상향이 돼 있었는데, 올해 2020년도 9월 이후에는요. 전세 물량이 그래도 조금 양이 좀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도 9월 기준으로 해서 6-4생활권의 마스터힐스 아파트가 3,100세대가 입주 예정으로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담동, 대전하고 근거리에 있는 소담동 같은 경우 3-3생활권의 현대 힐스테이트 주상복합 아파트가 대략 한 700세대 정도가 입주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의 공급 물량이 작아지고 있고 입주 물량이 작아짐으로 인해서 매매 가격 상승도 영향도 있지만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갭 차이가 조금 줄어들었던 시장이 이제 다시 갭 차이가 똑같이 벌어지고는 있는데요. 이 시장에서 지금 뭐라고 할까요? 담비 같다고 할까요? 이렇게 담비 같은 입주 물량이 나와 있어서 제가 신나서 좀 안내를 해드립니다. 6-4생활권에 있는 마스터힐스 아파트 같은 경우는 태양건설과 현대건설, 그다음에 현대산업개발이
한림건설 이렇게 세 군데 건설사가 헌설시음 해가지고 아파트 공급을 진행을 했고요. 입주는 2020년 9월달 기준으로 해서 3104대 대단지죠. 이 3104대 대단지 아파트가 지금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분양받으신 분들이 물론 세종 인근에 있는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세종 근거리에 계신 분들이 그쪽으로 입주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살고 계신 집들을 지금 이제 매도를 원하거나 아니면 전세를 거주하시던 분들은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상황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전세를 거주하시던 분들이 아마 조금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무주택이셔야지 청약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거의 거기에 입주 물량이 나와주고 여기에 기존 주택에 전세를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집이 이제 빠지면서 그쪽으로 좀 전입도 하시고 이사도 하시면서 물량이 조금 여유가 있어졌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9월 이어서 11월에 현대 힐스테이트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인데요. 금강뷰가 쫙 보이는 아파트. 제가 앞전에 금강뷰 영상 한번 보내드렸죠. 그 금강뷰가 쫙 보이는 아파트에 한 333세대와 346세대도 총 거의 한 700세대 정도가 입주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입주를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준비하는 입주 물량은 금강도 멋있게 보이지만 대전하고 근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3생활권, 4생활권은 사실은 대전의 근거리에 계신 분들이 출퇴근 거리가 근접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시는데 그 많은 분들 대전에서 내 출퇴근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셔가지고서 세종에 입주를 못하시거나 들어오시려고 하셨는데 못하셨던 분들은 3-3생활권에는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한번 노려보시고 거기에 입주를 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종에 입주를 하고 싶었는데 전세 물량이 없었다 하시면 지금 살고 계신 데서 혹시 9월 말일이라든가 아니면 11월을 기준으로 해서 입주가 들어올 수 있는 매물들이 대략적으로 보시면 거의 한 4,000세대 정도가 조금 안 되니까요. 그 안 되는 물량을 가지고 4,000세대 정도 되고 있으니까 이 4,000세대 되는 물량을 한번 노려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량이 여유롭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히 6-4생활권 같은 경우는 7월 18일을 기점으로 해서 충남대학교 종합병원이 개원을 해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살짝 미뤄졌던 병원의 개원. 6-4생활권은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과 최근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공급 물량이 그쪽으로 많이 쏠림이 되다 보면은 병원에 근무하시는 관계자분들이라든가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임대를 처음에 얻으시려고 하셨던 분들은 아마 그쪽 시장을 노려보면 조금 여유 있게 임대 물건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세종시는 급격하게 많은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부터는 매수 세력이 좀 많이 들어오셨는데 그 매수 세력의 분들이 매매를 진행을 해서 매수를 하기를 하시는데 매도인 분들과 매수인 분들의 이제 금액격이 자꾸 벌어지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종시는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시고 미래가치를 보고 여기 세종에 들어오셔서 거주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의 상담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세종시만의 호재를 기준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대전의 호재, 청주의 호재, 오송의 호재, 주변에 있는 지역의 호재로 인해서 그 호재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조금 활발해지고 매도가 진행이 되면 그 매도하시는 분들은 세종으로 진입을 하시는 케이스가 갈수록 늘어난다는 걸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인구 유입이 가장 높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출산율이 높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주택가격 상승 곡선이 좀 높은 지역이기도 하고 가격이 상향이 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래가치, 투자가치가 높은 세종시에 한번 저희 롱봉땅 부동산과 한번 상의를 해보셔서 제가 어느 지역 지방이든 세종이든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저와 한번 상의를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몽땅 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 세종 부동산에 관심 있으셨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한 분이시라면 꼭 한번 제대로 확인해보시고 시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그리고 최신의 동향이 궁금하신 분이라면 아래 설명글에 있는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 정진숙 공인중개사님께 연락 주시면
특별하고도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걱정 말고 연락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세종과 관련된 또는 다른 지역과 관련된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아시죠? 사랑, 좋아요와 구독하기 네,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응원의 댓글도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오비 동서남부TV의 광미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